사실 이 노래가 사실 실시간 차트는 조금 오래 있었는데 그 비욘세의 진영 씨가 만들어준 곡이에요.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았던 게 구름이 그린 날빛에는 한 두 번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? 그래서 굉장히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괜찮았죠?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막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어색하지 마시고 이런 소재를 해봤습니다. 김치 한 번만 해줘요. 김치. 여러분 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물로 봤더니 조금 큰 것 같더라 하고 이렇게 엄청 크게 찍어주세요. 이렇게 거꾸로 치면 길게 나오던데. 네. 농담이에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에어 카메라? 제가 준비해온 곡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게 있으면은 누구로! 굉장히 쫄딱망한 앨범입니다. 노래 좋아요! 사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드리자면 2년 전에 제가 오랜만에 활동을 했었어요.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귀여운 율동 곡으로 이렇게 데뷔가 아니죠. 네, 오랜만에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비로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? 네! 진주까지 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창피해요. 창피함을 무릅쓰고.